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피플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유명한 의사인 허준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ind court physician이라고 했는데 원래 physician은 내과 의사인데요. 그냥 general하게 의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친절한 court physician이니까 뭘까요? 그 왕궁의 의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어의라는 표현을 쓰죠. 아주 친절한 어의가 되겠습니다. Hajun distinguished himself in many different studies at a young age. 자, 허준은 이른 나이 때부터 일찍부터가 되겠죠. 여러 많은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꼭 메디컬 그런 필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기를 돋보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똑똑한 그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he became a court physician at 29 during the reign of King 선조. 선조 시대 때에 불과 29살의 나이에 궁에서 이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어의가 된 것이죠. He wrote many medical books and the most major accomplishment is 동의보감. 자, 그는 많은 의학 서적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아주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In the book, he listed natural herbs in Hangul, simple Korean, because the poor people could understand Hangul only. 자, 그의 친절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동의보감 서적에서 그는 여러 가지 한약재들의 그런 뭐 여기에는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을 한글로 기술을 해서 리스트를 써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반들이나 한자를 잘하는 사람들만 보고 건강하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글만을, 한자가 아니라 한글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쉬운 한글로 약재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Hajun was smart and had a warm heart for them. 허준은 똑똑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That is true. 자, 그럼 우리 관련된 crossword puzzle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one, greater in size, extent, or importance. 그 크기나 정도나 어떤 양이나 중요도가 굉장히 훨씬 더 큰, 자, 중요한, 더 뭔가 무게가 있는 이런 게 뭐죠? Major, 그죠? 주요한, 주된, 우리가 Major League, Minor League 할 때도 쓰는 표현이죠. A person who is legally qualified to practice medicine. 자, 뭐 내가 이런 걸 해보니까 몸이 좋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의사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아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의술을 갖다가 펼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사, 그쵸? Physician, 일반적인 의사를 physician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과 의사입니다. Number three, something that curses or relieves, cures, I'm sorry, cures or relieves a disease or bodily disorder. 자, 어떤 질병이라든지 몸의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갖다 치료해주고 완화시켜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뭘까요? 치료법, 치료, remedy가 되겠네요. Number four, such a plant when valued for its medical properties, flavor or scent. 어떤 의학적인 그런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냄새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기능, 효능이 뭔가 의학적인 치료적인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식물을 우리가 허브, 그쵸? 약초 이런 거를 herb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